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과 문법을 갈 건데, 여기 사과에도 살짝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는 애가 있고, 요 정도는 뭐 하는 애가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하는 애가 현완진이라는 애인데,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현재 완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그 개념에다가 진행형까지 얹은 거죠. 그래서 걔가 조금 디테일하게 쌤이랑 잡아야 할 부분들이 좀 많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만 요 정도 가볍게 해서 보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애가 있어요. 바로 갈게요. 자, 현재 완료 진행형부터 갑시다.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거는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형까지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형태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have pp. 얘가 바로 현재 완료라는 애죠. 그죠? 거기다가 이 현재 완료라는 애가 have pp고, 그 다음에 진행이라는 애가 있어. 얘를 따로 쓰자. 진행. 진행이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행 시제 BING 있죠. 얘를 뭐에 더해. 그러면은 뭐가 되죠? 이렇게 하면 have 뭐가 되죠? 이거 얘가 중요한 거 얘들아. been pp. have 뭐라고요? have been. 내가 지금 pp라 그랬어? 미쳤나 봐. have been ing.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얘들아, been이 픽스입니다. 지금 더했을 때 have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pp를 비동사를 갖고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의 pp 형태인 been, 그 다음에 ing도 그대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have been ing 뭐라고요? 형태가 have been ing 형태. 얘들아, 너희가 좀 헷갈려 할까봐 학교에서도 이 형태 자체 있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형태 자체가 의외로 되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 have인지 has인지 3인칭 단수 있죠? 이거 엄청 무조건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ing 형태 있죠? 이것도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자, lie 이런 거. 자, lie를 ing로 바꾸면 해가지고 lying 해가지고 바꾸지 말고 y로 바꿔서 ing 이런 거. 아, 이런 거만 살짝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돼. 그래서 ing 형태로 바꾸는 거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부정문 의문문 했던 거 있죠? 부정문 붙이는 거는 무엇? have나 has 다음에 똑같아요. 여러분도 원래 알고 있던 현재 완료 있죠? 거기다가 그치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래 뒤에 그대로 ping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또 의문문도 건드릴 거 아니요? 의문문은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원래 의문문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have나 누구? 그래 has가 튀어나간 다음에 주어 다음에 been, 그 다음에 그치 ing 어쩌구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했나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물어보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번째로는 왜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지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얘는 현재, 얘들아 현재 완료 자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시제로 현재 완료가 들어갔는데, 진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였고, 그치 뭐뭐를 하는 중이다 라는 애였고,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라고 진행이 된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하던 시제였어요. 원래 현재 완료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진행까지, 그래서 그 동작 자체가 지금 계속 뭐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강조하는 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현재 완료로 따지면은 계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라는 용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용법일 때 썼던 그거 있죠? for, 그 다음에 since, 얘네 부사구가 중요하다고. for 뒤에는 누구? 시간의 길이. 그 다음에 since 다음에는 시점.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시시로 외우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막 for이, 얘들아 그 for이 해석이 뭐야? 그치 뭐뭐 동안, since는 뭐뭐 이후로라서
뭐 이 길이 동안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점 동안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쓴다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내가 앞글자를 따가지고 시시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우 시시 할 때 그 시시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잘 나오는 거 뭐냐면 그거죠. 만드는 거. 두 문장을 합쳐서 현재 완료 진행시제를 사용해서 영작하시오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영작할 때 얘 좀 힌트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still이라는 애가 무조건 들어가거든. 이 still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여전히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전히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 뜻일 때 현완진이 쓰여요. 했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쌤이랑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뒤에 예문 가서 좀 봅시다. 자 얘들아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조금 헷갈려 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문장을 합해서 현재 완료 진행시제를 사용한 문장으로 영작하시오라고 문제가 무조건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얘들아 잘 봐. I started to study math 3 hours ago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시작했어. 뭐 하기를? 수학 공부하기를 몇 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시작을 했어. 그리고 밑에 나는 am still studying. 여전히 뭘 하고 있다. 여기 몇세까지 쓸게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쌤이 아까 그 영작 포인트 잡을 때 still이 있다 라고 했었죠? 그 still 있죠? still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 여전히. 그 여전히가 붙은 애 있죠? 그 여전히가 붙은 문장에 있는 그 동사를 갖고 진행시제를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봐봐. 내가 3시간 전에 수학 공부하기를 시작했고 지금 여전히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돼? 나는 지금 몇 시간 동안? 3시간 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 3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I, 무엇? 그래, have, 그 다음, been, 그 다음, studying, math, 그 다음에 어떻게? 그치, 아 여기 math까지 하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3시간? 뭐였어? 그래, for, 동안 이걸 갖다가 since, 아, for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시 앞에 돌아가서 복습을 해야 돼. 알겠죠? 잘 봐, 얘들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들아, 선생님 있잖아요. I have been starting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틀린다고. 왜? 아까 내가 still 붙은 애 있죠? still 붙은 애에 동사를 쓰라고 했잖아. 헷갈림 얘들아 still 붙은 애의 동사를 갖고 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하기를 시작했다는 시점을 얘기를 해주려고 start가 있는 거지 계속 시작만 3시간 동안 하지 않았잖아. 여기다가 starting을 넣으면 나는 3시간 동안 시작하고 있다만 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3시간 동안 시작만 계속한 게 아니라 그때 한 번 딱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스틸이 붙은 애, 요 동사를 갖고 와서 난 여전히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 3시간 동안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3시간 전에 시작했으니까요 since를 쓰고 싶은데요. 그래서 since 뭐 3 hours ago 3시간 전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얘들아 3시간 전 이후로란 얘기는 3시간 동안이란 얘기니까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렇게 딱 길이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누구? for를 갖다가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드스.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요거는 일단은 뭐부터? 수일치를 잡으라 그랬어. 그러면은 쉬니까 뭐예요 무조건? 그치, has. 그래서 has been running, 달리고 있는데 얘들아 an hour 하면은 시간의 길이야, 시점이야. 그치, 길이가 되겠죠? 이거 체크해야죠? 그러면은 길이니까 뭐야? 그치, for이 되겠죠. 여기다가 since를 집어넣으면은 한 시간 이후로 하면은 말이 안 돼.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주면 되고 아까 쌤이 무조건 유형 있죠? 그 형태의 체크를 잘하라고 했으니까 have 혹은 has been ing
중간에 있는 그 been은 바뀌지 않아요. fix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멈춰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넘어갑시다. 얘들아, 그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너무 쉬워.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거 to 부정사 있죠? 그 앞에다가 의문사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명사 취급을 해요. 그래서 명사 취급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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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끝. 자, 그러면은 체크를 한번 좀 할게요. 포인트.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할 때 그 의문사가 해석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의문사는 뭐가 들어가냐면 how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how to 부정사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뭐뭐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의문사 뜻 있죠? 그거를 그대로 녹이면 돼. 어떻게 뭐뭐 하는지, 즉 얘만 뭐뭐 하는 방법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뭐뭐 하는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en to 부정사가 있어요. 이 when to 부정사는 뜻이 어떻게 돼? 그래, when이 뭐니까 뜻이. 그래, 언제니까는 언제 뭐뭐 할지. 혹은 자, who 또는 whom으로 바꿔서도 쓰죠. whom to 부정사 하면은 그치, 누구를 혹은 누구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to 부정사도 많이 씁니다. what to 부정사 하면은 그치, 무엇이었으니까 무엇을 뭐뭐 할지. 지금 속으로 바로 얘를 들으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뭐 있어요? 그치, where 있죠. where to 부정사 하면은 그치, 어디서 혹은 어디로 뭐뭐 할지 라고 요 정도로 돌아가면 되겠죠. 빠진 거 없죠? how, when, 선생님 why는 없어요. why는 없어요. why to 부정사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which 하면 선생님 관계대명사 아니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어느 둘 중에 고를 때 어느 할 때 which 쓰죠. 그래서 which to 부정사 하면은 어떤 것을 뭐뭐 할지 요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why to 부정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들아 잘 봐. 이거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자, 어떻게 뭐뭐 할지, 언제 뭐뭐 할지, 누구와 뭐뭐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할지. 지금 선생님이 뭐로 바꿨죠? 해야 할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어디서 주어가 should 동사 원형 해야 할지 그 얘기예요. 주어는 그때그때 따로 들어가고 should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갈게요, 예문을.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숙제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어 라고 있어, 문장이. 그러면은 써보세요. 뭐 I, 보통은 I don't know 이런 거 많이 쓰이죠. I don't know. 그 다음 자, 언제 when 시작할지, to start 누구를, 내 홈워크, my 숙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야 너 이거 있지 바꿔 해가지고 칸을 해가지고 내 칸을 줬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이러지 말고 바꿀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바꿔야 돼? 그치, 의문사 플러스 주어. 선생님 주어가 없는데요. 주어 여기 있잖아. 내가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그치, 시작해야 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when I should start. 됐죠? 거꾸로도 문장에서 when I should start를 져놓고서는 야 바꿔, 응. 그래서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뭘 지워야 되지 하지 말고 얘를 사악해가지고 when to start로 바꾸면 되겠죠. 끝. 그래서 뭐 이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얘가 지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 목적어 있죠? 얘 전치사, 전명구 할 때 명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넣을 때도 어 선생님 전치사 옆에는 왠지 좀 이상한데? 이러지 않고 그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큼 차근차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써주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이분 얘들아 기말고사 범위가 아마 3사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3과 있죠? 3과 문법과 예를 딱 보면은 상과에서는 뭐가 조금 그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약간 볼 게 많고 여기서는 누가? 그치 얘 앞에 나왔던 현재완료 진행이 조금 볼 게 많죠?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먼저 좀 개념을 꽉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걔들이 좀 됐다 싶으면은 이때 가주어 징주어랑 여기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있죠? 그거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야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